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불도 좀 싹 갈고 봄이 됐는데 아직도 좀 집 청소를 제대로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구석구석 같이 청소해보려고요. 이제 시작이죠? 화장대 청소도 한번 해볼까요? 화장대가 화장은 안 하는데 엄청 더러워졌어. 이렇게 화장대 청소도 마쳤어요. 완전 깔끔해졌죠, 그쵸?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역시 청소할 때는 물티슈랑 알코올 수압이 짱입니다. 근데 청소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나요? 왜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느낌 혹시 아세요? 아시는 구독자분들 하이파이! 그 다음은 책장 정리를 좀 해보고 옷장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써준 편지예요. 야! 엄청 길게 써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항상 두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겨울 이불을 이렇게 이불 안에 구스솜을 넣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텔 침구 이런 거 따로 필요 없이 구스솜만 넣어도 진짜 느낌이 엄청 좋아요. 이런 이불 사실 집에서 세탁기로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PPL 아니고 제가 진짜 자주 이용하는 세탁 앱이 있어요. 세탁특공대라고 거기에 이불 빨래 맡기면 되게 금방 잘해주더라고요. 사실 이거 뭐 엄마한테 맡겨도 엄마도 이거 똑같이 고생하면서 빨아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앱에다가 맡겨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따가 세탁특공대 앱으로 세탁을 보낼게요. 이거 여기 내려놓고 이런 거 갈아치는 것도 일이다.
이런 거는 이제 침대 커버라고 안 하고 침대 스커트라고 해요. 되게 귀엽죠? 침대가 치마 입은 것처럼 이렇게 밑에 단이 달려서 팔랑팔랑한 거를 침대 스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옆에 프레임이 별로 안 예뻐서 이런 거 좀 가리기 위해서 이런 침대 스커트를 사용을 했어요. 아 정말 혼자 살면 이런 게 너무 힘든 게 이런 거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 그 다음 이 토퍼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토퍼 같은 경우에는 그 박나래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뭐 기절 토퍼? 그건데요. 그렇게 기절만큼의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포근한 정도? 근데 막 누우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좀 솔직하게? 그냥 뭐 원래 제가 여기 구스토퍼를 썼었는데 구스토퍼가 너무 많이 그 털이 눌려가지고 푹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꺼짐이 심해서 이걸로 바꿔봤는데 얘는 꺼짐이 막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막 포근하지도 않아요. 그냥 샀으니까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 리뷰. 이렇게 세탁 특공대 앱에 들어가서 1번 세탁, 생활 세탁 이렇게 보면 주문 성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 밖에다가 이 비닐봉지에 세탁물을 담아놓으면은 문 앞에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런 되게 여기 생활 빨래 이렇게 요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이렇게 수요일 새벽이니까 오늘 새벽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맡기면 금요일 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걸리는 건데 우리 집에서 이불 빨래해도 이틀보다 더 걸리잖아요. 말리고 뭐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짜잔 이렇게 해서 이불 빨래도 끝났습니다.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이불 빨래 끝! 아 세탁 뚜껑네 홍보 모델 같네.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은 이런 데도 부석부석 좀 닦아줄게요. 이런 게 제가 컴퓨터 작업하면서 켜지겠다 컴퓨터 마우스도 엄청 꾸질꾸질하고 키보드도 진짜 엄청 꾸질. 어 이거 뭐야 엄청 더러워. 이걸로 지금 내가 작업한 거야? 미쳤다. 어우 시원해. 약간 뭔가 이렇게 물티슈로 닦았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좀 약간 꼬질꼬질하면은 좀 기분 좋지 않아요? 약간 내가 청소를 했네? 약간 이런 느낌? 새것 같다. 와 먼지 봐 미쳤어. 여러분 보이세요? 미쳤다 진짜. 이러고 산 거니? 정연아 이러고 산 거니? 여태까지 이러고 산 거야? 오 또 이거 진짜 오늘 청소 안 했으면 어떡할 거니까. 아 못 살아. 아 이제 좀 깨끗하네. 여기도 뭐 엄청 더러울 거야. 근데 맨날 뭐 여기서 맨날 뭐 먹고 이럴 수가. 뭐야 웬일이야.
돌았다. 야 진짜 이 먼지 다 누가 먹었나요? 제가 먹었죠? 와 미쳤네. 와 이거 안 했으면 진짜 오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떡하려고 그랬니? 이런데도 더럽더라고요. 또 아휴 이런데도 더러워지기 십상이야. 아. 아까 알콜 수압으로 거울도 닦았었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를 또 닦아보겠습니다. 짜잔! 엄청 깨끗해졌어요. 엄청 깨우네요. 모니터도 엄청 반짝반짝해. 역시 청소하고 나니까 뭔가 샤워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떼벗긴 느낌?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물티슈 한 장 꺼내서 주변 한번 슥싹슥싹 닦아보세요. 완전 기분 좋아요. 옷이 난장판이죠. 저는 좀 옷을 색깔별로 정리해 놓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컬러를 블랙을 이쪽으로 하고 화이트를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베이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런 하늘색은 좀 어디다 갖고 가야 되지? 이제 날씨가 되게 급격하게 따뜻해져서 니트를 잘 안 입게 될 것 같아요. 잘 안 입을 것 같은 옷들은 메인 옷장에서 좀 빼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빼주고 그나마 잘 입을 것 같은 옷들. 저는 노란색도 너무 좋아하죠, 그쵸,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스커트들도 있잖아요. 이 스커트들도 지금 이렇게 색깔 잘 왔는데 여기서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드니까 이 스커트들은 다시 하늘색 계열로 맞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서 블랙부터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블루 다시 블랙에서 핑크 이렇게 짜르르르르 연결이 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옷장이 더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해놓고 옷장 문을 이렇게 촥 열었을 때 이런 느낌이 딱 나면은 얼른 옷 골라서 입어보고 싶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옷 넣는 이너랑 막 스타킹이랑 양말이랑 넣어놓는 곳이고 여기는 제 운동복 넣어놓는 곳인데 벌써 막 꽉 차가지고 막 터지려고 그러죠, 그쵸? 여기도 좀 같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짜잔! 그래서 여기도 터질 것 같던 운동복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와 엄청 깨끗해졌어요. 진짜 깔끔하다. 그쵸? 요 깔끔한 공간들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없는 옷들을 꽤 많이 꺼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겨울 옷장에다가 넣어놓으려고요. 그리고 다음에 겨울이 다가왔을 때 다시 꺼내봐야겠죠? 그쵸? 근데 확실히 정리하면서 느끼는 거는 청소는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버릴 것인지 정하고 빨리빨리 버리는 게 이렇게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그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뭐 이런 넷플릭스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쵸? 요겁니다. 집 청소 어떠셨어요? 같이 집 청소한 거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같이 쓸고 닦고 버리고 정리하고 하니까 뭔가 훨씬 쾌적한 느낌 들고 기분 깨어나지 않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한참 갇혀서 많이 지내실 텐데 청소로 한번 스트레스 쫙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해본 공간은 제 침실인데요. 다음에는 제가 거실로 쓰는 공간도 청소하는 영상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